주말까지 한동안 긴 비가 이어졌어요. 올해 우기 시작이 좀 늦었단 만큼 그 끝도 좀 기네요. 주말엔 분송우화 축제로 인해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죠. 강변인 저희 마을은 요맘때가 되면 아예 접근이 어려울 만큼 붐빈답니다. 어젯밤 까울리아우 쪽 큰 길은 정상적인 통행이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하죠. 아무리 복잡해도 요 시즌 나우인들은 앞다투어 강가로 몰려갑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되도록 조신하게 집콕하는 경향이 있지요. 안전제일주의자인 지붕내는 이런 날 100% 집구석 코! 여느 때처럼 무덤덤하다가도 괜시리 쓸쓸해지는 라오스 축제의 밤입니다. 추석 연휴이기도 한 일요일 밤은 그렇게 쉬이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우기가 끝날 무렵이면 곰팡이 제거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라오스 라이프. 첫 매반 없이 보낸 지난 1년. 이꼴저꼴 안 보고 마음은 편했지만 집구석 꼴은 심란해져만 가네요. 온 동네가 축제로 들썩이는 가운데 뜬금없이 계단 청소를 시작한 한국 아지매. 그 와중에 옆당 중장비 앞으로 무쏘미 아비가 왔다리 갔다리. 이틀 전엔 무쏘미가 밥통을 들고 밥 좀 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사준 쌀 2kg이 그새 바닥났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라오인들처럼 밥을 많이 해놓고 먹지 않는다며 오만깁을 줘서 보냈죠. 요새 무쏘미 동생 삐마이도 학교를 잘 안 가는지 낮 동안 온 동네를 싸돌아댕겨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기 일쑤. 그 와중에 제가 준 자전거는 무쏘마비와 동네 아이들이 마구마구 끌고 다니고요. 수시로 캄다운을 외치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라오인 지인이 나이반과 통화했고 나이반이 먼저 무쏘마비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되도록 무쏘네 거는 이달 안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라오 타임도 만만치 않아요. 새 소식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럭저럭 깨끗해졌죠? 축제 기간이 되면 교통단속도 심해지죠. 최근 몇 년 동안 짭새들 맥주값도 엄청 뛰었어요. 그래도 우려했던 유류파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에요. 다음 달까지 동네마다 축제가 차례차례로 이어진다고 하고 억판사에 러이카통에 탈루왕 축제까지 예정돼 있으니 10월은 유류가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라오스 최장 축제 시즌이죠. 밥 잘 돼. 추석 연휴에 간 곳이라곤 여기뿐. 비브가 친구 생일파티 간다고 해서 데려다주고 저와 깻잎인 싸따박, 싸따박에 왔어요. 라오 국립박물관 쪽 뷰몰 1층에 스타벅스가 생겼더라고요. 비싸기만 한 스타벅스 그닥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새로운 곳에서 기분 전환하고 싶네요. 보통 주말 스타벅스는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오늘은 그나마 한산해요. 자, 주문을 해볼까요? 오, 펌킨. 사바이디. 깨, 이모 임레오 대와 야키니. 저 스타벅 총각도 웃기는 한국 아지매. 넬즈놀 능. 라떼 호원은 저듬냐. 라떼 호원? 라떼 호원송 쪽노이. 쪽노이.
열심히 뭔가 적고 있는 직원 총각. 동남아 스타벅스에선 컵에 고객 이름과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한국에선 안 그러죠? 신상 텀블러 열쇠고리 구경도 하고요. 윗사냥. 응? 윗사냥. 그냥 책. 아. 그냥 모르는 단어들을 알고 싶어 본다는 세계 지도책. 요즘 라오스를 넘어 온 세상이 궁금해진 깻잎이. 특히 세계 지리에 관심이 많대요. 카페에서 서너 시간 공부하며 시간 보내는 것쯤은 일도 아닌 저희 집 아이들. 말은 않지만 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일상에 치여 쾌행한 지붕내지만 함께하는 매 순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생일 파티 장소인 미술카페로 다시 비브를 데리러 가요. 밝은 얼굴의 비브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 놀았나 봅니다. 뭐 먹었어? 케이크와 음료수만 먹으며 지금까지 그림 그리고 놀았다는 나우스타일 생일 파티. 11시에 생일 파티를 갔는데 점심을 안 주더라네요. 한국인 정서와는 다른 생일 잔치지만 나름 재미났다니 노 프라블럼. 이제 개누마들이 목 길게 빼고 지들리는 뻘건 지붕집으로 고고. 요즘 비가 안 오니 다시 연일 35, 6도를 찍고 있는 이곳 비엔티안. 요 며칠 새 라오스도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안돼. 왜 이렇게 비굴해 보여. 안돼. 야 안돼. 이리와 지니 이리와 지니야 이리와 많이 먹어 맛있지? 저도 맛있지요. 진이 달아 먹어.
있어 다음. 옮기지 말고 먹어. 야!